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길이 사랑하시는 귀한 전에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온 것 같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이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열이 많아서 예의는 아닌 줄 알지만 나중에는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제가 옷을 벗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주일날 제 교회에서 했던 설교인데요. 설교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있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사모님한테. 아, 예. 요즘 예,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오랜만에 백 선생님 뵀는데, 백 집사님. 예,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저희 건강을 위해서. 야, 건강을 어떻게 하면. 노중구 장로님,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하나님 생각하고 사요. 아, 하나님 생각. 근데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각은 어떤 결론을 얻으려는 관념의 과정이래요. 이제 생각은 과정이지 아직 내 것이 된 건 아니래요. 근데 이제 마음은 뭔가 하면 생각이나 인지, 기억, 감정 통하여 얻어지는 의식의 단면, 이미 이제 내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아직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 가운데 있는 죄들은 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생각은 아직 죄가 안 되었어요. 그러나 이 생각들을 내 마음의 단면에 내 것으로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이 만약에 복된 것이면 하나님 앞에 복된 길로 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이면 그것이 내 죄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세대학에서 정신과 의사를 정신과 공부를 하신 윤 박사님이란 분이 이제 그 책에 써놓은 이야기인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주위 사람들한테 전파된다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얼굴,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공동체 속에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 안에 들어와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10%에서 11%만 강력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해요. 긍정적인 사람은 강력한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10% 정도 가지고는 거기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지금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 더운 생각이 들다. 환경을 통해서 생각이 들을 테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온다면 누구인가는 영향을 받았을 텐데 이 감정이나 생각들이 누구한테서 온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우리가 없으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생각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다 가져버리면 누구한테서 온 줄도 모르는 그 감정과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되고 나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의지나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좋은 영향력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나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나는 또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보면
오래 한 10년, 20년 이렇게 살면 아내의 얼굴은 누가 만드냐 하면 남편이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이. 왜 아내의 얼굴을 남편이 만드느냐? 이 얼굴은 어른 정신이라는 거래요. 굴은 꼴이라는 말이 의미를 가진데, 그래서 이 얼굴은 자기의 마음과 정신을 담는 꼴, 그릇,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면, 우리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얼굴을 통해 다 전달된다는 거죠. 제가 아내를 볼 때 내가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환하게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내한테 환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고, 내가 아내를 바라볼 때 인상을 찌그리거나 화를 난 얼굴로 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아내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계속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얼굴과 말과 눈빛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내 얼굴과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의 영향력을 계속 받았던 내 아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향력으로,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책임지고 남편의 얼굴은 아내가 책임지고, 어떤 면에서 교인의 얼굴은 목사가 책임지고 목사의 얼굴은 교인이 책임지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자녀의 얼굴은 또 부모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계속 인상 쓰고 찡그려진 모습으로 있으면 걔가 보는,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들일 테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표현되어져서 그 아이들의 인격과 얼굴이 형성된다는데,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하고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하고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상관이 있을까, 제가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오면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개정개혁에는 여기까지만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안에 있다고 다 정죄함이 없는 사람,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생각을, 마음을, 제가 오늘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게 이 몸에 있는 열기가 에어컨을 틀고 있는 차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 제가 긴장을 해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몸이 안에 있던 열이 지금 막 올라와가지고 이게 감당을 못하는, 페이퍼 타올이나 하나 주시면, 제가 페이퍼 타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얼굴이 다 묻을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감사합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으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고 이걸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통해서 오는 것들의 생각이 따라가 버리고 내 마음이 그 생각에, 마음에, 내 마음에 이렇게 단면이 맺혀진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이 지금 어떻게,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그 생각이 내 마음 속에 단면으로 맺히게 되고,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구약의 오순절은 어떤 의미로 대표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첫 번째 오순절이 어떤 오순절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첫 번째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를 오순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신약의 오순절은 어떤 것을 오순절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하나님의 영을 대신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오신 그날이 오순절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구약시대에는 신앙생활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건데 신약의 복음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한다고 신약 성경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 것으로 형성되느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형성되고 우리의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안의 생각과 내 마음이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다스림이 있을 때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 로마서를 반지라 그럽니다. 그 로마서가 반지 중에 사실은 8장이 로마서 반지 중에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석 중에 가장 중요한 탑은 뭘까? 8장 전체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국 쫓아가야 될 모습은 어디 있는가? 로마서 8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 생활은 어떤 믿음 생활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고 바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뭐냐? 찬송가를 얼마나 잘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얼마나 일치해 가느냐. 이것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자신한테 말씀해야 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 사람인가? 목소리나 말에는 다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인격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나한테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걸까요? 우린 사람을 만나면서
오늘처럼 더운 날씨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오지만 이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생각인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 안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들을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물리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과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죽어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로 통하여 인터넷 복음 방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귀한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알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고 힘있게 감당하게 나아가는 능력 있는 인터넷 복음 방송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